아니 근데 우리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리를 도대체 어디서 찾지? 일단 우리 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우리 배. 어떤 원리로 나아가는 건지 배원들이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부를 살펴보는 정진대원. 내부에는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와 페달이 있네요. 그렇다면 외부는 어떨까요? 꼼꼼하기로 소문난 예원대원이 이리저리 살펴보는데요. 내부의 페달과 연결된 프로펠러 발견! 아! 혹시 그 노젓는 배랑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노젓는 배도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잖아. 그래서 직접 예원대원이 노젓는 배를 타봤어요. 이제 배가 나아가는 원리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원아, 타보니까 어땠어? 우리 배는 그냥 페달 밟아서 가고, 그 저 배는 그냥 노져서 가고, 그것만 같은데? 그래? 저희가 배를 타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아니 우리 배도 그렇고 이 노젓는 배도 그렇고 어떻게 물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페달을 구르거나 노를 저으면 그만큼 물이 뒤로 밀려나죠? 네. 네. 그만큼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페달을 밟거나 노를 저어 물을 밀어낸 만큼 배가 나아간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가 나아가는 원리를 알려주실 박일호 교수님. 선생님, 저희가 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배를 물로 밀어낸 만큼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노로 물을 뒤로 미니까 배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이란 A 물체가 B 물체에게 힘을 가했을 때 B 물체 역시 A 물체에게 똑같은 힘을 동시에 가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제 수영 선수가 팔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뒤로 밀게 되면은 수영 선수의 몸은 앞으로 나가죠. 네. 그래서 수영 선수의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과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 이 둘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민 만큼 나도 똑같이 밀려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작용 반작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풍선을 이용한 실험을 준비했어요. 먼저 풍선을 크게 불어줘요. 이때 공기를 넣은 풍선의 입구를 절대 묶지 않아야 돼요. 요실을 요 빨대에 꿰줄래요? 네. 끝까지. 실의 한쪽 끝을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빨대를 통과한 실 양쪽 끝을 고정시켰어요. 3분의 2쯤에다가 여기쯤에다 또 하나 붙이고. 붙이면은 실험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손을 놓을게요. 하나, 네. 둘, 셋. 풍선 입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바람이 빠지면서 풍선이 앞으로 나아가네요. 풍선이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데? 교수님, 왜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는 한 풍선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교수님, 풍선 안에 있던 공기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면은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르게 이해했네요. 높이뛰기를 할 때 다리를 있는 힘껏 구부려 도움닫기를 하면 훨씬 높이 뛸 수 있는 것과 로켓이 발사될 때 뿜어져 나오는 가스의 힘으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역시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 때문이라고 해요.
작용 다시 주는 작용 반작용. 그거 되게 쉽네. 그러네. 근데 우리가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 수는 없을까? 아, 그거 잘 만들 수 있지. 원리 아니까.